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며칠 전 LG전자가와제 현장에서 시민 목숨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해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관들을 위해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일선 현장에 무상 기증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역시 LG, 가셀지, LG가 또둥이 찬사를 쏟아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LG전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업계의 관계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전해들었다. LG전자가 일선 현장에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 20대를 무상 기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지난 4월 인사이트가 보도한 기사 때문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인 지난 4월 11일 늦은 밤. 당시 본 기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LG전자가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기증했다는 현직 소방관의 글을 우연히 접했다. 현직 소방관 글을 접한 당시 저녁 10시를 훌쩍 넘은 늦은 시간이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G전자 홍보팀 담당자에게 전화 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물론 당시 LG전자 홍보팀 담당자도 기사 내용을 확인한 직후였고 그때까지 LG전자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 무상 기증은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었다. 기사가 송출된 지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났을까.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 홍보팀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무상 기증 과정을 살펴봤더니 LG전자가 무상 기증한 것이 아닌가 소방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구입했던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현직 소방관도 무상 기증인 줄 알았던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알고 보니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고 자신이 글을 수정한 뒤였다.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가 화재 진압 나가는 소방관들을 위해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개발해 만든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세탁기에 방화복을 돌렸을 경우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빨래에 가해지는 원심력으로 인해 방화복 외피가 손상돼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 출동 후 더러워진 방화복을 세탁기에 돌리는 대신 바닥에 눕혀 솔로 일일이 문지른 뒤 햇볕에 말리는 게 고작이었다. 지난해 소방 수용 방화복 세탁기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보급률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LG전자는 곧바로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그렇게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사진 제공 LG전자 물론 LG전자가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일선 현장에 무상 기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LG전자 내부적으로는 인사이트 기사가 화제거리가 됐다는 게 내부 소식통업계 관계자 말이다. LG전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이번 LG전자 방화복 전용 세탁기 20대 기증은 지난 4월 보도된 인사이트 기사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 기증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인사이트 기사에서 착안해 방화복 전용 세탁기 무상 기증을 실제로 하게 된 것이라며 덕분에 LG전자가 좋은 일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 12일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남부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을 위해 만든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는 기증식에서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천소방본부의 방화복 전용 세탁기 총 20대를 무상 기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LG전자가 무상 기증한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열악한 소방관들이 근무 환경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관들을 위해 남몰래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있었던 LG전자. 결국 인사이트 보도로 남몰래 방화복 전용 세탁기 만든 LG전자의 선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실제 일선 현장에 무상 기증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